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기본적으로 땅속을 통과하는 지진파나 음파나 파동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전파할 때 주 그 매질이 뭐냐,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파동이라는 점은 다 공통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그마 방을 위치를 확인하거나 그 크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진파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진파가 마그마 방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곳의 매질 상태에 따라서 도달 시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도달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매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추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경로로 도달한 이 지진 파형을 가지고 거꾸로 마그마 방의 모양이나 구성 성분을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예, 원자로가 중단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핵분열은 중성자가 핵을 쪼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자로가 정지되는 것은 그 제어봉이 떨어뜨려서 그 중성자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분열은 중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핵연료에 아주 뜨거운 핵연료 갑자기 식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며칠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 쿨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펌프가 계속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지하고 난 이후에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만 공급이 되면은 원자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때 그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됐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비상 발전기가 중단되면서 제대로 펌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진에 대비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진 기술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하신 면진 기술, 그리고 하나 더 재진 기술이 있습니다. 내진은 지진에 견딜 수도 튼튼하게 짓는 기술이고, 면진 기술은 지진 오는 파동을 이제 격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중에 떠 있게 만든다는 형태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진의 진동이 상부로 전달 안 되게 하는 면진 기술. 재진 기술은 실제로 외부에서 진동이 오면 그걸 업저빙 할 수 있게 어떤 기계 장치를 다는 기술입니다. 그러한 관련 기술들은 거의 국내 수준도 국외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거나 거의 뭐 패스트 팔로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그럼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지금 건축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물에서 내진 설계 기준을 도입한 건 1988년 예, 건축 구조 내진 설계 기준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8번 정도 그러한 규정들의 세부 내용들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8년에는 6층 이상 건물에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2005년 오면서 3층으로 되면서 연면적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시에 바뀐 기준의 그 시점에 우리 건물이 시공이 됐는지 설계가 됐는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반 저도 그렇고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이제 실제로 준공을 받게 되면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준공 설계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이번에는 이제 내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 명시하기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수정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지금 본인이 몇 년도에 그 설계에서 시공된 어떤 건축물에 사는지를 그 당시 내진 설계 기준에 그 기준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3층 건축물 3층 이상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그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는데, 내년은 2층 이하로 지금 이제 그 기준을 낮추기로 했고, 다만 그 같은 내진 설계의 건축물을 하더라도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지는 2등급, 1등급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내지는 1등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초고층화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건축물은 내지는 특등급, 그 다음에 3층 정도의 그러한 그 위쪽 수준의 건축물들은 내지는 2등급. 그래서 그 성능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실제로 대비해야 되는 수준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은 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그 낮은 규모라든가 낮은 진도 수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보는 사원들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원전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좀 잘못 지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진이 왔을 때 가장 안전한 건물이 뭐냐? 사실은 원전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원전뿐만 아니라 물론 원전도 보강해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집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곳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방사선에 대한 그 공포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 몸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K40이라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뭐 진단의학 또는 암치료에 다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공포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 면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전소 안에다가 면진 건물을 2020년까지 지어서 비상 대응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질자원연구원과 기상청에서 이 지진 규모가 차이나 난 데는 각 그 기관별로 쓰고 있는 지진 규모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진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진계는 굉장히 충분히 정밀한 상태로 기록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하는 각 기관에서 차용하고 있는 고유의 각 기관마다 규모식을 스스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 규모식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규모값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고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같으면 좋겠지만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만드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에서 약간씩 차이가 벌어지는 일은 꼭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외국에도 여러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특별한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진계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정밀한지 충분히 이제 정밀한 테스트를 거친 것들만 설치되게 돼 있고, 또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다 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한 7년 정도라고 알려있는데요. 7년 이후에는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지진기가 있어야 규모값을 잘 측정하느냐.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뭐 항상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또 멀더라도 지진 파형이 또 충분히 크기만 하면 또 잘 규모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적인 그 관측소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지 이렇게 그것은 정확하게 또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충분히 큰 지진 파형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서너 개 이상만 되면 충분히 정확한 지진 규모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해서 말씀드릴까요? 참 다행이네요. 오늘 홍 교수님께서 유일하게 틀린 말씀 하나 해주셨네요. 7년 7년이 아니고 기상청이나 뭐 보통 적용하고 있는 게 이게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개념적으로 보통 이제 국가 주요 어떠한 장비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 보십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된 관측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진 속도계가 있습니다. 지진 속도계와 가속도계는 좀 다른데요. 속도계는 어떠한 관측을 하기 위한 목적, 즉 지진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기상청처럼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기관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속도계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요 시설물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진 설계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측면에서 주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유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속도계는 초기에 설치할 때 그 모델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한번 하고요. 새로운 모델 들어오게 되면 성능을 일단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시행 규칙을 만족하는지 성능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속도계 시스템은 좀 더 정밀한 그 지진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당연히 새로운 모델 들어가면 그것도 성능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중인 모든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대체품을 놓고 가지고 와서 성능 체크를 합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는 평상시에 신호 들어오는 상대 수준, 그리고 전기 성능 검사 때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되는 기록계나 센서를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안정된 그러한 장비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측 시스템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